여기 혹시 피카츄 샌드위치 있어요? 그런 게 어딨어요? 아니 분명히 피카츄 샌드위치에서 뮤티우실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. 아니 도대체 피카츄 샌드위치는 어디 있는 거야? 잠깐!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하는 친구가 고백한대요. 좋아요 꾹꾹꾹꾹꾹꾹꾹. 아 이거 진짜 재밌네. 야 푸름 오늘 뭐 먹어? 아 저 통모짜 뜨고요. 아 이거 케찹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. 에이 불쌍하다 불쌍해. 아이 괜찮아요. 케찹 없어도 맛있어요. 아니 너 말고 핫도그가 불쌍하다고. 응? 핫도그가 왜 불쌍해요? 통 모짜 핫도그라며 통 모짜 쓸 거 아니야. 불쌍해 불쌍해. 그렇긴 하네. 아 근데 너 오늘 왜 포켓몬 빵 안 먹어? 아 그거 종류별로 한 번씩 먹어봤거든요. 아 다른 거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. 도저히 안 되겠다. 뭐예요? 자 핫도그 잠 못 잤을 거 아니야. 좀 재워주고 와야겠다. 이리 와. 아, 내 핫도그 핫도그. 야 푸름 너 내가 뭐 들고 온지 아니? 아 또 포켓몬빵 들고 왔겠죠? 짜잔. 어? 저거 뮤티브 씨? 뮤티브 씨? 대박 대박. 어디 어디. 둥그리 언니 그거 어디서 뽑았어요? 아니 뭘 어디서 뽑아. 포켓몬 빵에서 뽑았겠지. 아닌데 이거 포켓몬 샌드위치에서 뽑은 건데. 포켓몬 샌드위치? 우와. 그래 포켓몬 샌드위치 엄청 맛있네. 그럼 내가 간다. 잠깐 둥그리 너 자랑하러 온 거야? 그럼 내가 뭐 니네 보고 싶어서 왔겠니? 니네 정말 피카츄다. 피카츄? 우리가 피카츄처럼 귀엽다는 뜻인가? 아니 피카츄! 피곤하게 까불지 마 추하게! 매력 없어. 그럼 나 간다. 뭐야 똥구리 쟤는? 어, 근데 푸딩 오빠 피카츄 샌드위치가 나왔어? 모르겠는데? 우리도 일단 사 먹으러 가자. 어 그래. 여기 혹시 피카츄 샌드위치 있어요? 피카츄 빵이요? 아니요 피카츄 빵 말고요 샌드위치요. 샌드위치? 없는데? 어? 어 그럼 어디 있는 거지?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우리가 빨리 딴 데 가서 구해보자. 어? 여기 혹시 피카츄 샌드위치 있어요? 그런 게 어딨어요? 아니 분명히 피카츄 샌드위치에서 뮤티우실 나왔다고 했단 말이에요. 아니 도대체 피카츄 샌드위치는 어디 있는 거야? 어 여다름 학생 잘 됐네. 이거 포켓몬 빵 먹을래? 나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. 저는 지금 복숭아 먹을 거예요. 와. 그럼 이거 푸딩이나 푸름이 줘야겠다. 근데 깜빡 아줌마 복숭아에 이렇게 싸고 있는 천 있잖아요. 이거 왜 같이 들어있는지 알아요? 그야 복숭아 망가지지 말라고 넣어놓는 거지. 아니에요. 에? 아니야? 아니 그럼 뭔데? 천도 복숭아라서. 아우 천도 복숭아래. 재밌지 재밌지. 천도 복숭아. 아, 장난 아빠 뭐 나 더 아재겠군. 아, 맛있다. 니네 아직도 피카츄 샌드위치 못 먹었니? 못 먹은 게 아니라 안 먹은 거거든. 우리 별로 안 먹고 싶어? 아닐 텐데 분명히 먹고 싶을 텐데. 나 그러면 피카츄 샌드위치 더 먹으러 간다. 안녕. 아 진짜. 아 푸딩 오빠. 아 그냥 뚱그리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안 먹고 싶다 그랬어? 아 싫어. 자한테 물어보기 싫단 말이야. 물어봤다면 또. 니네 그것도 먹고 하니? 매력 없어. 뭐 이럴 거 아니야. 아 근데 분명히 열 군데도 더 돌았는데 왜 없는 거지? 아 그러니까 뚱그리가 다 사가는 거 아니야? 아 띠링! 뚱그리가 어디서 사는지 우리 뚱그리 따라가보자. 어 따라가보자. 어. 그래. 뚱그리가 우리 절대 못 따라온다. 당연하지. 어 가자.
싸게 하려고 누가 오나 본 것 같은데? 아, 그럼 너 살금살금 가자. 조심 조심. 뭐야? 피카츄 샌드위치를 저렇게나 많이 산 거야?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마다 없었던 거네. 아 정말. 엄마 나 왔어. 어머 그건 또 뭐니? 혹시 피카츄 샌드위치? 당연하지. 그럼 나 방에 들어가 있을게. 쟤는 피카츄 샌드위치를 몇 개나 먹는 거야? 정말. 아줌마. 어머 푸딩 푸름. 지금 들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왜 누구한테 쫓기는 중이야? 피카츄 샌드위치 쫓고 있어요. 응? 일진 아줌마 저희 온 거 비밀로 해주세요. 알겠어. 피카츄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볼까? 빵에 야채 올리고 케찹 뿌리고 마요네즈도 뿌리고. 근데 왜 피카츄 샌드위치를 안 꺼내지? 저것도 먹고 싶었나 보지. 이제 꺼내려나?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피카츄 돈가스! 오? 튀겨진 피카츄 돈가스만 넣으면 피카츄 샌드위치 끝! 야, 똥골! 니네 뭐니? 그 피카츄 샌드위치 만든 거였어요? 그래, 만든 거야, 왜? 아,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편의점 돌아다녔잖아. 나 편의점에서 판다고 한 적 없거든. 그럼 그 띠부칠은 어디서 난 거예요? 그거? 만든 건데? 에이, 오늘 하루 종일 엄청 돌아다녔네. 그러니까! 니네 왜 우니? 아이고, 아이고, 니네 돌아와. 알겠어, 내가 이거 만들어서 니네 줄게. 얼른! 우와! 피카츄 샌드위치라니! 피카츄 돈가스가 통으로 들어가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! 피카츄 샌드위치 너무 맛있다! 그러니까! 이거 만드는 것도 엄청 쉽던데? 니들 뭘 그렇게 먹고 있어? 어? 피카츄 샌드위치! 엄마도 먹어볼래? 좋지! 잠깐만! 엄마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았어?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야! 그게 무슨 다이어트 음식이야! 자 봐봐! 빵! 뭘로 만들었어? 밀이지! 밀 뭐야? 풀 아니야! 그 다음에 여기 채소 들어가 있지? 그 다음에 이거 토마토 케첩 뭐야? 토마토야! 토마토도 다 채소라고! 그리고 이거 피카츄! 전기잖아! 사람 다이어트 하려고 전기 마사지 받고 그러잖아! 그러니까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야! 그렇긴 하네! 이거 엄청 맛있네! 아무래도 안 되겠다! 엄마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음식 더 만들어 올게! 잠깐 기다려! 알았어! 우뚱이들 오늘도 재밌게 봤나요? 피카츄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먹는 건 어때요? 우리 우뚱이들